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따뜻한 스웨터를 입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짜준 스웨터라면 더욱 따뜻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역사에도 혹독한 겨울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민주화의 봄을 기다리면서 추위를 견뎌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민주화 운동 인사들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겨울에 이들 인사들에게 스웨터를 손수 짜서 선물하면서 겨울을 함께 견뎠던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휘호 여사인데요. 바로 그 이휘호 여사가 이제는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모자와 목도리를 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자와 목도리는 단순한 방한용품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모자와 목도리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겨울을 녹일 수도 있는 중요한 수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겨울은 언젠가는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시기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겨울을 견딜 수 있는 따뜻한 그 무엇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시작. 김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김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사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나사론이 있잖아. 나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지로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수급부터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제 따사론.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10월의 마지막 화요일. 그렇죠.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수요일. 네. 내일도 이번 주 나와요. 이번 주 내일은 10월의 마지막 목요일. 그렇죠. 예, 오늘 마지막 수요일인데 오늘 네.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카피를 데자뷰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 이거 전에 한번 썼던 카피입니다. 재활용하는 건데요. 예. 우리말로 김시연도 아니시고 그렇게 네. 자꾸 국회의원들도 그 리사이클링을 보관이가 많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골국감, 예. 뭐 맹탕, 맹탕, 재탕국감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우리 국 계속 우려도 그냥. 예. 근데 오늘 뉴스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데자뷰가 느껴지더라고요. 아하. 이 옛날 분들은 데자뷰가 전생의 증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답니다. 근데 옛날 뿐이 아니라 요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카피 포스트 국감 핵심 쟁점은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저는 작년 이맘때 그 철도노조 총파업이 생각이 나요. 아, 그래서 지금 이미 어제 어떤 뉴스가 들어왔냐면 전국 공무원 노조 간부들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연금 민영화이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예. 작년 철도노조 파업이 그 코레일 자회사 설립 때문에 비롯된 일인데 예. 그때도 철도 민영화 또 나아가서는 뭐 의료민영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무원연금 개혁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어제 청와대에 대한 국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에 대한 국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27일 월요일에 이제 마무리된 게 맞는데요. 예. 어제는 이제 마지막 남은 국회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조직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고요. 예. 정부위에서는 이제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뉴스가 이제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이 감사에 김기춘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재만 총비서관 출석했는데요. 예. 오간 질의와 답변 중에 참 데자뷰 같은 것이 여기도 데자뷰가 있군요. 찔끔찔끔 그 7시간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데요.
아, 저는 이게 한꺼번에 좀 몰아서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거다. 국민들이 알고 정리 끝 했으면 좋겠는데, 아, 어제 또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 질의했습니다. 네. 이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통령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김 비서실장 같은 얘기 했습니다. 7차례에 걸쳐서 직접 또는 전화로 필요한 지시를 했고 청와대 내에 계셨다. 이게 이제 야당 의원들은 김재원 의원에게만 사전에 자료가 간 것 같다. 우리에게 두고 자료를 달라. 참사 당일 서면, 유선, 구두지휘 사항을 모두 공개해라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예. 결국은 이게 본질은 이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치 공세다 하고 야당을 압박했고요. 야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또 반발해서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7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냥 잘 모르겠고요. 계속 이 찔끔찔끔 공방만 예. 오가는 양상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야당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에는 모든 국가가 그걸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특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특수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자꾸 미국 얘기를 하면서 어떤 때도 미국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다르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기준이 어딘지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국민들을 이제 헷갈리게 하는 대목인데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김비서실장의 명분은 하나입니다. 예, 이 경호상 또 보안상의 이유로 디테일하게 답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 이건 뭐 초지일관한 입장이고요. 그거는 사실은 맞는 얘기죠. 네.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만큼 테러의 위험성이 높은 대통령은 전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걸 물고 늘어지고 미국은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다른 그래서 정치적으로 뭔가 뭐 건수 잡기 위한 공방이라는 예. 느낌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결국 뭐 이 생산적인 정보가 나오거나 예. 그것이 뭐 뾰족한 뭐 대단히 지금 국정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자꾸 확산되고 있어서요. 제가 그리고 또 이 야당한테 좀 충고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저 네이밍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명박근혜가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리사이클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이밍의 목적은 뭡니까? 새로운 충격을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걸 줘서 네. 정보 기준하고 확 잡는 건데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네. 이건 그래서 정치인 여러분들 뭐 새로운 네이밍이나 신선한 네. 카피가 필요하시면 출발세 아침 신율 교수님께 아니죠.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카피 전문가인 우리 네. 최영희 선생님 저는 회급 드리겠고요. 예. 또 대자리가 있었는데 예.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박근혜 대통령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이희호 여사 예. 이 환담이 있었는데요. 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결과 저는 그럼 이희호 여사가 90이 넘으셨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가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인도적인 느낌. 근데 2005년 6.15 공동선언 기념일에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 당시 박근혜 의원 나란히 손잡은 사진이 하나 어제 공개된 걸 봤는데요. 아, 2005년에는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거의 9년이 지난 지금 다시 좀 이 만들어진 화기애애한 모습 뭔가 이것이 좀 이 차가운 겨울에 훈훈함을 녹이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 신유 교수님 아까 오프닝 멘트 하실 때 바로 그 임동초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예. 미리 알았으면 카피로 썼을 텐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어제 그 자리에 배석했던 김대중 아카데미의 김성재 원장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더 말씀해 그렇죠. 주죠. 뭐 또 어떤 데자뷰가 있었냐면 이거 가슴 아픈 데자뷰인데 예. 이 102일 만에 7월 18일에 마지막 실종자를 수습하고 그 이후에 찾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침 어제 뉴스에서 이 실종자 가족분들 인양을 부결시킨 그 상태에서 참 절묘한 타이밍이죠. 이 추가 실종자가 발견이 돼서 어제 보도가 됐는데 원래는 이 지난 새벽 4시에 수습 예정이었다가 계속 유속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시에 재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 무사히 좀 수습되시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9분의 실종자 맞습니다. 잘 수습이 되셔서 이 사건이 참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만 예. 연내에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이 데자뷰 자꾸 우리가 뭔가 블랙홀에 빠져서 똑같은 이야기를 본 거 또 보는 것 같은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얘기 정치권에 많이 던지시는데요. 예.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해보고 싶사 하는 마음으로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가을 노래 하나 들으시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YTN 라디오 환경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봄한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높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사호를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 같이 따뜻한 사호를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방덕도, 모두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요즘 잘나가는 인건펀드 들어봤나? Yeah.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Fidelity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에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Fidelity 자산은요 포털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월세는 묻지도 않고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혼자이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한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접견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여사를 만나는 건 대략 처음 있는 일인데요. 통일에 대한 담소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훈훈했다는 후문입니다. 내용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배석했던 김대중 아카데미 김성재 원장 전화 연결해서 당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그 어제 배석하셨는데 이 네. 어제 여사의 만남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제안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8월 19일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였는데요. 예. 그때 조화도 보내주시고 하면서 위로의 말씀하시면서 청와대를 한번 초청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일정을 잡다가 어제 이제 그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예. 뭐 분위기는 좋았다고 하는데 두 분이 얼마나 만나셨어요? 어제 한 50여 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30분 예정을 했는데 아. 두 분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서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있는 전국 체전 예. 거기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계 보시고 이제 일어나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의 만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역시 뭐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간의 관계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화해를 하셨고 2004년에 박근혜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예방해서 아버지의 일을 사과하셔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때 고마워하셨습니다. 네. 배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화해 속에서 이제 남남의 영원한 뿐만 아니고 남북에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도 참 훌륭하게 기여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박근혜 의원께서 후보가 되셨을 때 권교동 이후 여사님을 예방했을 때 여사님도 아주 그런 덕담을 넘어서 아주 그런 기대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죠. 거기에 이제 특별히 여성 대통령이 된다는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 여성이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이런 인재들을 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었고 하니까 이런 마음들이 서로 통해서 어디에 자리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화해를 말씀하셨는데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제가 저희 YTN에서 어제 진행했던 시사탕탕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한학갑 전 대표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서화합의 이 적임자가 바로 박근혜 당시 의원이었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죠 그런 얘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 두 분의 만남이라는 게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고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 남북 얘기만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두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특별히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많은 헌신하셨고 또 여사님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 또 그 후보 시절에 찾아뵀을 때 통일을 위한 그런 큰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셔서 이번에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도 자신의 평화통일의 꿈도 있지만 여사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더군다나 어제 방북 요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사님께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도적 지원을 하시면서 특히 북한의 영유아 어린이들 지원하고 모자 보건 사업을 하는 예. 드레스덴 선언을 한 것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사랑의 친구들 통해서 오래전부터 영유아들 영양식도 보내고 또 산부인과로 해서 의료기기도 보내고 예. 아이들 털 모자 뭐 치우는 것도 하고 해서 이렇게 했다. 예. 그래서 한번 북에 가서 직접 그들을 보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에 갔을 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언제든지 다시 오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가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대통령께서 기회를
이런 아직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남북 관계가 좀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일수록 네. 또 이호 여사 같은 분이 올라가셔서 네, 네. 또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당히 인내를 가지고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북한이 이랬다는 또 저렇게 마음이 바뀌고 해서 문제가 있지만 예.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고 계속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예. 내가 흡수통일이 아니다. 평화통일이라고 해도 자꾸 저쪽에서는 흡수통일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남북관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네. 네네. 예. 여사님을 만난 것은 두 분이 이제 그런 화해 차원도 있고 또 서로 과거에 서로 이제 조화를 보내준 이런 인연의 감사 인사의 자리도 있지만 또 국가 원로로서 모시고 자문을 구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남북관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상징적 자리가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화면으로만 뵀을 때는 아주 건강하신 것 같은데 이호 여사요. 건강 어떠세요? 네, 만 92살이신데요. 아이고, 92나 되셨구나. 네, 그 건강이 뭘로 표현되냐면 그 평화통일이라는 휴호를 써주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92살에 북글씨를 그렇게 흔들림 없이 똑바로 이렇게 써서 대통령께서도 그 글씨 보고 굉장히 놀라셨어요. 아. 뭐 서체가 뭐 멋있다든지 바르다든지 넘어서서 예. 92살의 연세에 그렇게 북글씨를 쓸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아주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더 건강하십시오 하는 말씀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네. 예. 아니 그 92살이시구나. 아니 그 네.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네요. 예. 근데 뭐 사실 하긴 저희 숙모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99이신데 그분도 네. 굉장히 정정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호 여사도 앞으로 더 정정하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집안이 다 장수하신 집안이고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뻣뻣하게 하시면은 눕지를 않으세요. 주무시기 전까지는. 그러시군요. 네. 예. 소식을 하시고 아주 생활 자체를 정갈하게 하시니까 아주 그 저희가 이제 가끔 모시고 어디 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자동차에서 좀 이렇게 몸도 흔들어 보고 뭐 하는데 여사님은 그냥 뻣뻣하게 가세요. 아. 좀 쉬다 갈까요? 그러면 아니 그냥 가지요.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예. 근데 그 북한 어린이 주기 위해서 스웨터 겸 목도리 아니 스웨터가 아니고 모자 겸 목도리를 이렇게 짜고 계시다 그러던데. 네네. 그 뜨개질도 그렇게 틈틈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되면 관절염이 생기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놨다가 또 마음이 또 생겨서 또 붙잡고 또 다 썼다고 털실장 또 갖다 달라고 저보고 그러고. 예. 사실은 북한 어린이들의 그런 것이 뉴스에 나오면 밤잠을 못 주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를 불러서 좀 빨리 어떻게 하고 우리가 못 가도 또 다른 길을 찾아서라도 예. 빨리 좀 보내주고 여러 가지 보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자. 예.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는 미국의 그 유진벨 재단을 예, 맞습니다. 예, 글로 해가지고 많이들 보냈습니다. 한 그러니까 여사님께서 2001년에 영부인 계실 때 방북을 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까지 계속 그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 어제 제 신유리 시사탕탕에서 한화갑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예전에 그 민주화운동 시절이요. 네. 그 많은 분들이 투옥되셨을 때 네. 이효 여사가 또 그때도 뜨개질로 그렇게 스웨터나 이런 것들 이 네. 짜서 감옥에 보내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보라색 그 쇼울, 그 빅토리 쇼울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털실로 뜬 거. 그것들을 이제 여사님도 뜨시고, 그, 구속자 가족들이 이제 뜨셨는데, 아. 동계동 집에서 모여서도 뜨시고, 담소하시고, 서로 위로하시면서도 뜨개질 하시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거친
아마 영상들 찾은 것 같은 그 빅토리 쇼글이라고 보라색에 예. 그걸 해서 떠서 많이들 나눠주시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 그때 야당 인사들이 그냥 붙인 이름인가요? 빅토리 쇼글? 예? 아 그거는 예. 외국에서 붙였어요. 아 그래요? 예, 이 보라색이라는 것은 이제 권한을 상징하는 네. 그런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 이걸 했는데 외국 기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걸치니까 아하. 아 저거 아주 퍼플로서 아주 빅토리 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다음부터 그렇게 부르게 됐죠. 그렇군요. 그 문자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845님 두 분의 만남 너무 훈훈했습니다. 0321님 단지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보내주셨고요. 네. 3974님 2호 여사님이 뜨개질 잘하신다던데 사랑을 담아 독한 아이들한테 전해주세요. 이런 글도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진짜 빨리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어제 접견 마치시고 2호 여사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마지막 때 건강하시라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통령께 이제 이게 지금 세계화 시대의 내치와 외치가 구분 안 되는 시대에 해외 나가셔서도 많은 일을 하시는데 나가실 때마다 자꾸 국내에서 일이 터져서 얼마나 힘드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사님께서는 건강하시고 예. 앞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들을 좀 잘 이렇게 챙겨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하셨어요. 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요. 네. 그 이후 여사가 뜬 이 목도리하고 모자만큼이나 한반도에서도 좀 훈훈한 따뜻함이 이 겨울을 녹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의 만남이 아주 진정성 있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진정성이 두 분뿐만 아니고 혹시 이런 영상을 본든지 이런 언론을 보는 북한도 예. 그런 마음으로 같이 화답하면서 이 길이 계속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대중 아카데미의 김성재 원장이었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R스포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방송 손머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날씨 엄청 추워졌습니다. 저도 지금 세타 입고 방송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이 콧물이 자꾸 나올 정도로 일교차가 커서 이거 감기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침 목소리를 들으시면 제가 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교차만큼이나 더욱더 뜨거워지는 게 있죠. 바로 야구 열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롯데자이언트 선수들과 또 구단과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롯데는 정말 부산의 자부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부산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롯데 구단을 출입하고 오랜 시간 취재한 경향신문의 스포츠 전문 기자시죠. 김하진 기자 연결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하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롯데 취재 좀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요, 지금 선수들하고 구단 다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우선은 부산을 내려가지 못해서 만나보지 못했지만요. 예. 그 최근 사건들로 인해서 꾸준히 연락을 했습니다. 예. 뭐 직접 그래서, 만나야 뭐 꼭 만나는 건가요? 뭐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최근 사건 때문인지 그 뭐 선수들은 물론 구단 관계자들도 그 전화 통화에서 밝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예. 네, 최근에 마무리 훈련이 시작됐는데 그 한 시즌의 정리를 해야 할 시점에 지금 선수단은 물론 구단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둡고 뭐 어수선한 분위기가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죠. 며칠 전에 롯데자이언츠 선수단이 공필성 코치의 감독 선임을 반대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지난 주말인데요. 예.
네, 롯데 선수단이 구단 사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대화 내용이 특정 라인에 속하는 그 코치들과 야구를 하는 것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다라는 뜻을 전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언급된 사람이 봉필성 코치입니다. 잠깐만요. 특정 라인에 속해 있다? 무슨 야구도 라인인 모양이죠? 네, 이른바 뭐 뒤에도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선수단이 판단하기에는 예. 뭐 코치들 사이에서도 라인이 존재한다는 걸로 보였다고 판단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네, 그 과정에서 언급된 게 공필성 코치인데 그 지난 8월에 정민태 투수 코치가 3군 행을 가게 되면서. 롯데 김시진 감독이 사퇴 의사를 구단 측에 밝히자 그 구단 수뇌부에서 꺼낸 대행 카드이기도 했는데요. 아하. 이런 부분에서 선수단이 그 라인을 타고 있다는 그런 걸 느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수단이 공코치의 감독 선임에 반대한다고 일어섰다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그 공코치와 라인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야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부각된 것이 공필성 코치의 감독 선임 반대한다는 이런 형식으로 좀 부각이 돼서 어찌됐건 그쪽 사람들과 그 선수단이 일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건 사실이긴 한데 우선은 감독 선임에 대한 그런 걸 좌지우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아니 공필성 코치는 근데 선수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도 당연히 섭섭하겠죠, 선수들한테. 네, 우선은 그 선수들이 단체적으로 자신을 향해서 뭐 그런 뜻을 나타냈다는 사실에 대해 좀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공필성 코치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선수들한테 서운한 점도 많고 또한 그 올 시즌 중반에 권두주 수석 코치가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한 네, 강한 불만을 선수단이 향해서도 좀 표출을 했다는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필성 코치로서는 뭐 선수들과 함께하는 그런 입장이고 자기는 또 팀을 아낀다는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밝히긴 했는데 우선은 뭐 선수단과 공코치의 갈등의 골이 조금 깊어 보입니다. 근데 두 코치하고 선수들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또 운영부장, 그 롯데자이언츠의 운영부장이 뭐 실검에 어제 계속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오전부터 그 이문환 운영부장이라는 그 롯데의 프런트 직원 중 한 명이 실시간 검색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프런트 특정 인물이 실시간 검색에 오르는 일이 정말 드문 일입니다. 글쎄요. 네, 그 전날 새벽에 선수단이 낸 성명서에서 그 현재 팀 불화의 주된 원인으로 이 사람이거든요. 예. 네, 우선 선수들이 이 부장이 롯데에 오게 되면서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성명서에 보면은 이들은 그 이문환 부장이 오고 나서 편이 갈리고 뭐 라인이 생겼다. 뭐 코치들 사이에서도 편이 생겨서 선수들과 불화가 시작됐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허. 이 과정에서 그 팬들이 기사를 접하면서 그 이문환 부장의 이름을 검색하는 실시간 검색어까지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지금 선수하고 구단하고 갈등이 심한 모양이죠. 예? 근데 이런 경우 드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구단은 이런 얘기 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다고 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네, 우선 그 유독 롯데란 팀의 갈등이 부각되는 이유는 그 이른바 프런트 야구의 색깔이 강하기 때문인 걸로 분석이 됩니다. 예. 네, 이전에도 롯데는 그 프런트에서 현장에 간섭한다는 이야기들이 좀 종종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예. 네, 그 아무래도 그 롯데 신동인 구단주 대행이 야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인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관심이 그냥 단순히 많아서 야구 지원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얘기에서는 그 경기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롯데 감독도 이렇게 보면은 2008년이었던가요? 그 미국 메이저리그 감독 출신이었죠? 제이디 로이스터. 이 사람이 영입도 했었고
그리고 김시진 감독을 선임하기도 했었는데, 자, 차기 감독은 그러면 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그 공 코치에 대한 가능성은 뭐 현재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뭐 그렇게 보면 외부 성격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는데 프랜차이즈 스타나 혹은 뭐 롯데가 간절히 원하는 우승 경력이 있는 감독 등이 뭐 후보군으로 좁혀집니다. 네.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은 그 악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 박정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박정태는 롯데 1군 타격 코치를 맡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뭐 현대 시절에 우승 반지를 수차례 선수들에게 안겨줬던 김재박 전 감독도 후보로 오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워낙 롯데가 깜짝 선임을 잘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을 향한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롯데 구단이 좀 짜다 이런 지적이 있는 모양이죠? 예? 작년에는 그래도 나름 FA 시장에서 많은 투자도 했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거 이런 상태에서 시즌 마감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작년에 롯데는 그 FA 시장에서 큰 손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선은 그 팀 자체 FA를 선언한 강민호 선수에게 75억을 투자했고 또한 그 외부 FA를 최준서 선수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영입에 거의 다 성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롯데가 사실 가장 필요한 포지션은 톱타자를 데리고 왔어야 됐거든요. 발판은 내야수 톱타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예. 그 부분에서는 보강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준서 선수를 영입하면서 또한 올 시즌부터 또 외국인 타자가 도입이 됐는데 히메네스와 포지션이 겹치면서 그 1루수 사이의 정리가 또 제대로 되지 못했던 점도 활용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75억을 투자했던 그 포수 강루 역시 기대한 만큼 성적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썩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아진 기자였습니다. 상반기 한국경제 주거문화 종합대상 세종시 최다공급 브랜드 아파트 주영 S클래스가 평택 서사벌 지구에 옵니다. 중소형 대단지, 삼성전자, KTX 신평택역 예정등 평택의 미래를 누리는 서사벌 지구 주영 S클래스 11월 중 오픈 문 655-3700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 101로 인터넷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 뭔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기다나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세트 강원 평창수. 예, 5788님 이런 글 올려주셨네요. 롯데 자이언츠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꼭 해결해서 내년에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롯데 팬 이렇게 하셨는데요. 롯데 팬들 많죠. 그렇습니다. 롯데 문제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신유래 출발 새 아침 3부 4부의 개편 특집 대담이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4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바로 이 주제로 대담이 계속 이루어지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죠. 바로 뿌리라는 키워드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손동호 전 동덕여대 총장 그리고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 함께하는데요. 오늘 대담 들으시면서 본인의 의견 이렇게 문자로 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오페라로 다시 태어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오텔로를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